안녕하세요. 오늘은 소니 A7 마크 3 모델로 타임랩스를 촬영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임랩스에 대한 소개는 이전에 다른 영상들을 통해서 제공을 해드린 바가 있기 때문에 요번 영상에서는 그냥 딱 심플하게 소니 A7M3 제품으로 어떻게 타임랩스를 찍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자, 먼저 이렇게 카메라를 켜줍니다. 이때 촬영에 필요한 모드는 여기 보이시는 SNQ, 그러니까 슬로우인 퀵 모드라고 하는데 이걸로 설정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메뉴 버튼을 찍어 주시고 슬로우 퀵 설정 요 모드로 들어가 줍니다. 그러면 녹화 설정과 프레임 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메뉴가 있어요. 그럼 여기서 녹화 설정을 예를 들어서 뭐 24프레임, 30프레임, 60프레임 이제 요 프레임에 맞게 이제 녹화가 진행이 되는 거고요. 전 일단 24프레임으로 맞춰볼게요. 그 다음에 프레임 속도, FPS라고 하죠. 초당 몇 프레임으로 촬영을 할 것인지 이제 설정을 하는 메뉴가 되겠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저는 뭐 초당 1초 하나의 프레임으로 찍겠다. 그러면은 여기 하단에 보시면은 24 퀵 모션, 그러니까 24배로 빠른 촬영이 되는 걸 의미를 하는데요. 이제 타임랩스 같은 경우에는 짧은 시간에 긴 시간을 담아내는 촬영 기법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이런 식으로 퀵 모션으로 촬영을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반대로 이제 뭐 슬로우 모션을 찍고 싶다 그런 분들은 이제 뭐 120프레임으로 해놓고 그러면은 30프레임으로 이렇게 뭐 이렇게 바꿔놓는다 그러면 이제 재생 속도가 4배 느린 슬로우 모션으로 촬영이 되는 거죠.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게 되면은 약간 재밌는 현상을 볼 수가 있는데 뭔가 이렇게 툭툭 요 화면이 지금 이 액정송 화면이 뭔가 이렇게 툭툭 끊기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보이시나요? 빨간색 부필이 툭툭 끊기는 듯한 느낌을 계속 받게 되는데 이게 슬로우 앤퀵 모드 때문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다른 모드로 변경을 해볼게요. 그러면 그런 끊기는 증상 없이 이제 이 모니터 디스플레이 안에 보여지는 화면이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걸볼수 있고 반대로 다시 슬로우 앤퀵 모드로 설정을 하게 되면 뚝뚝 끊기죠. 1초에 한 프레임을 지원하는 촬영 모드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이제 끊기는 듯한 느낌을 이 화면 내에서 그대로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럼 이 모드로 설정을 해놓고 한번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타임랩스 촬영, 슬로우 앤퀵 모드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 모드로 해서 한번 촬영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것으로 간단하게 타임랩스 테스트 촬영을 마쳤는데요. 일단 요 결과물은 다시 올라가서 컴퓨터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촬영한 타임랩스 영상을 일단은 PC로 한번 옮겨봤는데요. 촬영 결과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빠르게 지나가는데, 뭐 촬영 자체는 어렵지는 않아요. 앞서 보여드렸던 이 화면, 지금 마우스로 움직이고 있는 이 화면에 맞춰서 본인이 원하는 속도의 타임랩스 혹은 슬로우 모션을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상당히 간단하기는 한데, 이제 이 소니 카메라에는 플레이 메모리즈라고 하는 별도의 소프트웨어, OS 같은 게 달려 있었어요. 앱스토어 같이. 이제 거기서 타임랩스를 한 5만 원이, 제 기억으로는 5만 원이었나 그랬던 것 같은데, 그거를 주고 구매했을 때보다는 조금 더 디테일한 설정이나 아니면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불편해졌다는 그 점을 제외하고는 이제 소니 A7 마크 3 모델도 충분히 타임랩스를 촬영할 수 있다는 점 확인이 되었습니다. 자, 이것으로 오늘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